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도아리랑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진도아리랑은 이제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주로 불려지던 그런 노래예요. 요거는 이제 목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남도민요는 구성지고 걸쭉한 창법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노래. 굵게 떨어지는 음과 이렇게 꺾어 내리는 그게 이제 특징이죠. 이 노래는 그리고 이 노래는 진도군의 향토 문화유산 또 무형유산 제 1호로 지정돼 있는 그런 노래예요. 제일 많이 남도민요 하면은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이게 진도아리랑은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어요.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책의 맨 위에 보면은 세마치 장단 하면은 칸이 아홉 칸으로 돼 있잖아요. 작은 칸이 아홉 칸으로 돼 있고 짙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세 칸으로 돼 있죠. 그러면 세마치라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세 마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덩덩 덕풍덕 여기 분박으로 쪼개면 아홉 박자 크게 나눠서 세 박자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일단 후렴만 먼저 불러볼게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눌러서 우리 경기민요는 가볍게 경기민요 하는 식으로 하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남도민요는 목을 눌러서 이런 소리를 내요. 굵게 이렇게 떨어지는 굵게 떨어지고 이렇게 다 꺾어 내리는 그런 게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마치 장단이에요. 덩덩 덕풍덕이야.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한 장단이에요. 그러면 아리 아리랑 요거야.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이렇게 되죠. 제가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여기까지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런 소리가 나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 이렇게 되는 거.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렇죠.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민요 하는 사람들이라 남도민요 전공하신 분들처럼 그렇게는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그래도 비슷한 소리는 내야 되겠죠. 남도 전공한 사람들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하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아아아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그렇죠 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굵게 떨어지죠 아아아아아리랑 아라리가 여기서 꺾어 내려요 그죠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어때요?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워요?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알아? 니가 꺾는 부분? 예, 예.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긴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쉬운 거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남도 쪽 소리를 낼라 그러니까 잘 안 되거든요. 문경세제는 왼고후겐가 이렇게 되죠. 시작 문경세제는 왼고후겐가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문경세제는 왼고후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그렇죠 문경세제는 왼구후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문경세제는 왼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청천 청천 올려서 해도 청천 이렇게 해도 되고 내려서 해도 돼요. 근데 내려서 해볼게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그렇죠.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그렇죠 청천 이렇게 목을 배에서 뱃속에서 끌어 이렇게 내야지 돼 목에서만 청천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한 번 더 시작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우리네 가슴 속에
많다. 우리네 가슴속에 희망도 많다. 그렇죠. 청천 하늘엔 단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에 희망도 많다. 청천 하늘엔 장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